예. 이번 시간에는 130페이지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예. 주말 날씨 추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진짜 여기 예. 서울만 추운 게 아니었나 봅니다. 내일은 또 눈 온다고 하는데 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128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험 보면 중개사 시험에서는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락 넘기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한 60점 정도 나오시게 된다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국토계획법이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가계획이란 말을 함께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국가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군을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에 해당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까운 대전 광역시에는 대전 서구나 중구가 있는데 그 대전 서구가 도시는 아니죠. 대전시 자체가 도시이지 대전 서구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군은 도시를 대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11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자체가 하나의 도시는 못 됩니다. 그래서 충남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정도의 시와 군이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되고 저런 국토계획을 도시와 군에 집행하고자 한다면 이 국토계획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데 이를 상세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전국을 구성하게 되는 220여 개 도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국토계획이 국가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면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계획이 하나의 포괄적 거시적이라면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계획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잡아주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만 세종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과 연결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또는 KTX와 관련된 역사를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도시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도시군을 우리는 광역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세종시만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시내버스라 표현하게 되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면 그것은 광역버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망에 따르게 되면 오송역과의 연계 기능은 필수사항이거든요. 그 오송이 지금 중북 청주에 속한 장소라고 하면 그곳을 운행하는 교통망을 우리는 광역버스란 말로 대신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란 말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곳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 수업 나갔던 거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진짜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되시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각각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저 방향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지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 광역계획권이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하고 충청남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수립권자가 상급관청에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속한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지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세종시장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승인받게 되면 각각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적합한 계획이 되고 이를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를 향후 10년 또는 20년 뒤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세종시 인구가 지금 30만인데 이 세종시를 80만 인구까지 성장 발전시키게 되면 추가되는 50만을 어떤 지역에 거주시킬 것인지 지금 우리 세종시는 6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 생활권 해서 여러 개 생활권이 총 21개입니다. 여기 21개 생활권에 있어서는 각각 2만 명에서 최대 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에 최대 수용하게 되면 35만에서 40만까지는 수용 가능한데 만약 50만, 80만 되어버리게 되면 이 생활권 안에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의 총 생활권은 21개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에서 4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40만까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그 인구가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뭐 지금까지 비개발 목적으로 분류되었던 개발 제한 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또는 중부권이나 북부권에 대한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 늘어난 인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밑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를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 있죠. 만약 80만이 거주하게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지금 인구 30만의 상태에서
8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조성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건물들은 모두 빈 건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다면 하나하나 입안하고 이를 확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 세운다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은 세울 입에 안건 안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긴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세워보자. 그것을 입안이라 하고 이러한 입안한 사항이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책임 있는 자는 세종시장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리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도지사가 결정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자신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29회 때 다음 중 결정권자가 다른 것, 그런 형태로 올해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내년 30회 시험에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다들 출제위원급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최근 법을 개정하여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적인 상황은 예외 조건을 제시했을 때만 이들이 예외적으로 결정권자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사항은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4번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5번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6. 올해 출제된 사항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의 계량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있다면 그 일체의 것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은 우리가 세종시에 거주하기 위해 병원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저 병원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라면 대표적인 기반설인데 저 기반설을 시에서 만들게 되면 시립병원이 되고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국립병원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충남대 대학병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나라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충남대를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그때는 세종시장에게 허가받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나라에서 만들게 해준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립병원 또는 시립병원이라는 말로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반설은 예외적인 설치 방법으로서 기반설 만들고자 하는 소재지에 땅을 확보하고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개발행위라 표현하고 허가받아 기반설 만들게 되면 그것은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시설을 말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이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얘도 올해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박스형 문제로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개념 물어보는 것이 아마 시험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익 사업입니다. 규모는 크다, 작다. 규모 큰 사업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기반설의 설치,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다 공부 못하셨지만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사특별법 규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학원 같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학원이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성 문제 또는 노화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약체로 가졌던 임대차 계약 관계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 임차인 모두 내보낸 상태에서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학원 같은 건물에 대한 재건축 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다, 작은 사업이다. 작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사익을 위한 것입니까? 사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이 세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사업이라면 도시군 계획사업 아니죠.
우리 지금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이 인구가 4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는 주택이 충분하다, 부족해진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2,000평이나 3,000평의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길 내고 한 100평씩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나 또는 상가 만드는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을 한 번씩 하시게 된다고 하면 짭짤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한 500세대에서 1000세대 아파트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자손 3대 정도는 먹고 사실 텐데. 그래서 다들 땅땅 하시는 이야기가 땅땅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땅을 그냥 땅으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도로 만들고 택지 조성한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서 분양하시게 된다면 남는 게 꽤 되시거든요. 만약 우리 하시면 한 100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1000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죠. 아파트 하나 만들고 팔면 그게 한 1억 정도가 남거든요. 뭐 다 떼어주고 하더라도 그걸 한 100세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꽤 남거든요. 감흥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단순히 부동산 중개 그런 쪽보다는 아마 토지 쪽을 좀 관심해서 해주시고 내가 직접 종합건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공사 맡기는 게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고 하면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땅을 한다는 자체가 많은 부담이 생기지만 단순히 부동산 중개에서 매매나 또는 임대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바라보시기보다는 내가 좀 경험이 쌓이시고 자신감 생기신다고 하면 그런 파트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말만 하고 있고 전 돈과는 전혀 친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줄 것이 현재 도시군계획사업은 몇 개이다? 도시군계획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하나 질문 던질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계획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계획법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 그 시행 절차를 공부하게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고 도시개발사업 절차와 정비사업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질문 있습니다. 들린 질문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들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한다 안한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해놓고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는 개별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에 대해서만 단순히 물어봤지만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있는 때만 할 수 있죠. 이해되신 겁니다.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이다? 여섯 개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 중에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만 할 수 있죠. 절차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개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기반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출발해서 학원 올 때 이용했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이 있다면 모두 뭐다? 기반시설입니다. 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아 도로 등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이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반설은 50여 개의 기반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함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29페이지 찾으셨죠? 아, 12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28페이지 찾았습니다. 1번 의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의 시설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50여 개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이 기반시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은 3년이 임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내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렵고 또는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번 올해 시험 본 모든 시험이 다 난이도가 까다로웠습니다. 수능도 좀 어려운 편이었고 우리도 시험도 어려웠고 앞서 시험 봤던 게 주택관리사 시험인데 그쪽도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감평시험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제위원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첫해 출제 경향이 대폭 바뀝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그런 시험 안 내겠다고 교육부에서 입장 발표했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던데요. 그러면 이 난이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좀 더 까다롭게 나거나 또는 이 난이도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해서 26회, 27회, 28회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30% 가까웠거든요. 출제 운이 참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정도 난이도 합격률이 나왔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제 운이 바뀌면서 합격률이 20%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해놓으시고 제대로 이해만 하시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이게 좀 만만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유지한다 생각하면 그에 따라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로 한번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7가지 설군 중에 얘를 시험에 꼭 낸다고 하면 교통시설을 내겠습니까? 환경, 기초시설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환경, 기초시설을 냅니다. 왜? 앞에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으니까 뒤에 있는 것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되어 하수 폐폐란 말과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하수 폐폐 제비라고 여섯 가지 환경 기초시설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여섯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데 시험 볼 때까지 항상 하수 폐폐일 겁니다. 하수 폐폐 제비. 하수 폐폐 제비라고 해 주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얘를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교재 보십니다. 환경 기초시설을 보면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시설 찾으셨죠?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리고 소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여섯 개 보셨는데 앞 글자 조합해서 하수 폐폐 제피라 정리해 주시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 나가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시험에 안 났다는 겁니다. 바뀐 출제 요인이 싫어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이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29회 때까지는 하수 폐폐라는 말만 기억하면 되는데 제비가 새로 추가되었다는 것이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셨는데 이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가로해놓습니다. 모두 죽음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걔를 뭐라 한다? 장사시설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을 말하는데 병원 한켠에는 항상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가로해놓으시고 사실 얘도 빠지게 되는데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장사시설과 관계된 것으로 박해놓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찾으셨죠? 여기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운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운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운하란 말 보게 되면 항상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4대강 사업. 그래서 얘가 MB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운하 만들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운하에 관한 사항들이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은 계속 남아있는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출처놓으시고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라고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지만 저 운전면허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학원까지 계속 기반술로 둘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건설 기계 운전학원은 이번에 삭제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과 관련되어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확인되셨고 그리고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부터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교재가 미리 만들어지면서 반영해놨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운동장이라는 게 종전 있었거든요. 저 운동장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 한번 치러 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치러 왔고요. 그리고 월드컵도 치렀고 평창올림픽 개최하면서 동계올림픽도 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번 정권에는 국제운동경기 유치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운동장에 관한 개념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하면 복지정책 예산에 편성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지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종전사항과 개정된 내용이 있을 때 그 개정된 내용들을 시험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어 삭제된 사안으로 운하, 운전학원, 그리고 운동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단부의 이야기는 나중에 시험 볼 때쯤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2절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찾으셨죠? 그리고 큰 1번의 양가로 1번입니다. 원칙 찾았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지상 등의 기반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익성이 강조된다고 하면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131페이지에는 3. 공동구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는데 이 공동구는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3세판이라지만 한 번은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시험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한 4년 뒤에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나 또는 요약할 때 같이 정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세종시 살다 보니 이 공동구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쓰레기 처리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동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는 4.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란 말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광역시설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우리 1회 시험이 1985년도에 1회 시험을 치른 적 있습니다. 저 1회 시험 때 6만 6천 명 정도가 시험에 합격하신 적이 있거든요. 1985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운전면허 학원처럼 운전면허 딸 때 우리 장판지 얇은 거 하나 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넘기는 크라운 출판사에 나오는 것. 이 당시에 이거 하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자료였습니다. 이때 자기들 따놓으시면 참 편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 9회 때까지는 한 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10회 이전에 합격자가 제일 많이 배출되었던 때가
1회 시험 때이거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이 당시 1회였는데 어느 순간 좀 많이 합격자가 배출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랬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민법들 시험 문제 낼 때 법 조문에 관한 내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판례까지 집어넣고 막 그럽니다. 공법도 판례 들어가면 과락 필수입니다. 대신 판례 안 나올 때 빨리 붙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1회 시험부터 28회까지 27회 때까지 한 번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광역시설입니다. 그리고 28회 때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 있거든요. 10년에 한 번 나오면 공부할 만한데 난생 처음 한 번 나오는 거 가지고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 출제되었기 때문에 29회 시험에 당연히 안 나왔고요. 앞으로 30회 시험 때도 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 나올 게 광역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광역시설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한다. 광역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6.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차시였죠. 얘를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개념 함께 보시면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걔가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이 기반설인 때는 개인이 만들 수 있죠.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서의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총 50개가 존재하는데 환경 기초시설은 항상 하수, 폐폐, 재비입니다. 하수도 소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이용 및 저장시설. 그래서 총 6가지가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주금과 관련된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이나 도축장, 그리고 장사시설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문화 빠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운동장 빠졌습니다. 운전면허학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하여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했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예를 봐놓습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주시는데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당면한 문제가 우리 세종시가 한 20만 정도 도시라고 하면 지금 국제 공모전을 통해 도시개발 설계를 확보해놓은 게 우리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인구 20만 정도라고 하면 미국 기준하면 워싱턴 시티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 도로망과 충분한 공원망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발전 목표였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이 순환 교통망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북을 교차하는 교통망과 동서를 교차하는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의 연계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하철 연장 노선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정보종합청사 관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이 생활권 도심지를 관통하는 게 합리적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세종청사 지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철 연장 노선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중에 가장 타당한 것을 하나 세운다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안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방법은 항상 공람 절차가 기본입니다. 공청회는 딱 몇 번?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몇 번? 세 번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열람하는 방법이지 공청회 제도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철 연장이나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시 예산 집행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을 그냥 몇 분 만에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국가 예산도 국회에서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타당한지 확인코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결정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면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게 됩니다. 입안한 자가 고시한다, 결정한 자가 고시한다, 결정한 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시하는 것은 말로서 새로운 도로, 새로운 지하철 설치된다 말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작성한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 도면 작성은 결정권자가 한다, 입안권자가 한다. 입안권자가 하고 지형 도면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용도구역 지정 변경과 달리 사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에 관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과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하는 때는 용도지역 지정 변경하는 것과 달리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는데 만약 용도지역을 세종시에 빠짐없이 지정하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도시지역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이야, 이렇게 구분 지정하면 되고 따로 사업비용이 들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도로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도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 도로 부지를 강제 수용해야 되거든요. 수용하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 변경과 달리 재원 조달 필요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고시에 있어서는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달까지는, 이번 11월달까지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던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도시공 계획설이 결정 구의되게 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시기는 얼마? 3개월. 그러면 내년 시험에 얘가 그대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에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그 도로는 누가 설치해야 된다? 세종시장이. 충청남도 공주시에 새로 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그 학교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공주시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얼마?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이 사항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개정될 때마다 매년 시험에 반복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반권자가 총 3번 나와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누구? 이반권자이고요.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 누구?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학교 만드는 자, 도로 만드는 자는 이반권자가 도로 학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도 이반권자가 등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 최근 3년 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요.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 학교 등을 만들게 되었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은 1단계, 예산 조달이 곤란한 것이라고 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된 거 보셨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한 500억 정도 배정되었고 우리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역시 야당이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항상 후하게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해찬 의원께서 야당 대표 의원에 진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도 한 500억 이상이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게 달래는 방법이더라고요. 엉뚱한데 넘어갔지만 그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세종시에 만들고 싶은 도시군 계획설 많다지만 한 번에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것과 나중에 만드는 것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이렇게 구분했으면 2019년도에는 종전에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꼭 만들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단과 관련되어 1군과 2군 있지 않습니까? 저 2군 중에 실력을 갖추게 되면 1군으로 승격하게 되는데 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던 각종 시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1단계 집행계획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 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달리 지형 도면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지단이 필요합니다. 정 안 되신다고 하면 프랑스에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있었거든요. 만약 용도 지역 용도 치고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있어서는 지형 도면 작성만 필요하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지단 필요합니다. 특히 지형 도면은 즉시 단계 집행 계획은 3월 이내.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1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단계, 3단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쉴 때 되신 것 같은데요.